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끝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두 가지 말씀이 각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서원을 갚는 것을 얘기를 하고 24절부터는 어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간 이야기,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간 이야기, 그것에 얼마나 배부를 정도로 먹어도 되나? 그러나 그것을 자기 것인 양 그릇에 담거나 맛을 대지는 못하는 이야기. 이두 가지가 주는 핵심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주인이라는 얘기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온 만물을 그가 지으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그러한 서원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갖고 나오고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 서원은 첫째로 하나님은 바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을 가보면 야곱이 그 돌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서원을 합니다. 그 돌에 기름을 붓고 나서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10의 1을 드릴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 야곱이 돌아올 때에도 31장 13절을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벧엘,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어떤 분들은 떡집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구원의 터전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전으로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가 서원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그 야곱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이 서원의 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나서 그에게 임한 사망 권세를 피하여서 나아가는 길이었고 그 사망 권세를 피해 나아가는 길은 그가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10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된 예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10의 1로 드려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내어 주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신 것, 이것이 서원이에요. 마음에 품고 그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한 사람을 예정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정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야곱에게 서원함으로 들여서 그곳에 베델이라는 기름 부은 집이 이루어지고 그 베델에서는 사다리가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서원으로 드려지는 장소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서원이요, 드려진 십의 일이요. 그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한 통치권 안에서 한 통일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 서원을 하고 아내를 데려온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되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아내를 삼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드려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죠. 아, 이 서원의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 되어지고 통치권자가 되어지는 것을 예표한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또 이 서원이 갚기를 더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갚기를 더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원한 것을 그에게 드려야 하는데 그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 레위기 22장 말씀을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서원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서원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험도 티도 없는 온전한 것으로만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험도 티도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서원물로 드려지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서원물은 거룩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서원물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우리가 민수기 6장을 가보면 나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시린을 구별하죠. 그가 나시린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는 바로 서원한 예물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구별하여 드려질 때 민수기 6장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그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에게 드려지는 날까지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머리에 표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나시린으로 그가 드려졌어요. 그가 머리가 깎아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였지만 그 머리를 깎은 그 순간에는 그 능력이 떠나가는 것. 이것을 마치 그 머리카락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머리를 민 순간에 그 드려진 표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잃어버린 사건이다 이 말이죠. 이 서원 제물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무 흠도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져야 될 것을 말하고 또한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진 자는 드려진 그 순간부터
모든 날 동안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 거룩함을 입은 자는 그 거룩한 표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서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이 땅에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서약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다고. 또는 어떤 부모들이 또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를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찾아보겠어요. 민수기 30장을 가시면 첫 번째로 3절, 4절에는 어떤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이야기가 나와요. 스스로 결심해서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의 서원한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 여자가 서원한 것을 그대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은 이루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사여 주신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원이 그들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아버지께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는 속한 자란 이야기예요. 아버지께 속한 자. 아버지께 속한 자는 아버지가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인정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똑같은 이야기로 그 다음에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절로부터 남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아내가 서원을 하지만 남편이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용납한 게 되니까 서원을 갚아야 되지만, 만약에 남편이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은 남편이 용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절을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밑에 있는 여자, 남편 밑에 있는 아내는 아버지와 남편의 허락이 있을 때만 그 서원을 할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과부와 이혼한 여자는 남편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가 서원한 것은 갚아야 된다라는 이 서원의 규례를 볼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그 머리가 인정하는 것일 때만 그 서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서원이라는 건 주님 앞에 주님을 주로 섬기는 자로서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그가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주권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이 서원이고, 야곱이 돌베개를 벤 것을 가지고 서원을 한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제 나아갔다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십일을 드리겠나이다 라는 서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자기의 가진 것을 아버지께서 다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드린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여호와께 갚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종으로 서원을 해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를 낳은 아버지가 되어진 거예요. 낳은 아버지가 되어져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였을 때 거기에는 이 서원을 갚아야 되는데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서원을 갚아야 되지만 아버지께서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종으로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서원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를 주의 종으로 쓰시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그 주의 종의 서원을 굳이 갚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혹 자식을 서원을 했어도 그 서원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또한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인정을 했다면 반드시 그것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본인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관계없이. 그러나 그것을 아버지도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원의 규례예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을 부를 때 아버지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른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사건이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시고 그가 나아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고치고 그들을 하여금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어지신 것처럼 바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가정의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안 하는 것에서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피로 낳은 아들이요, 피로 낳은 딸이요, 아버지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이요,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직분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대임권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가정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임권위를 갖고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것만 가지고 양떼들을 그 가진 권위로 함부로 하고 있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위임권위는 아버지의 위임권위이기 때문에 양떼들을 아버지가 자식을 책임지고 자식을 양육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양떼들도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하고 인도해서 주의 백성으로서 자라게 해야 될 책임을 가진 자가 바로 주의 종의 서원자다 라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의 서원자는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위임권위를 가지고 그 양떼들을 돌보아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것의 책임이 바로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주의 종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양들을, 교인들을 돌봐야 하고 또 가정의 아버지는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이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돌봐야 될 그러한 위임 권위를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 아버지와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이 바로 이와 같은 권세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원을 이제 갚을 때 만약에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서원을 할 때는 이 서원을 갚을 때 어떻게 갚는가가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26절을 보면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서원물을 가지고 갈 때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고아와 가부와 객과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것을 먹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서원물을 교회에 가져가서 목사한테 다 내어놓으라 그렇게 가리고 있다면 자원한 예물은 다 목사의 것이 되어지는 것 같다면 그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죠. 서원물은 반드시 자원한 물건과 같이 가지고 가서 어디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에 모인 자들과 함께 그것을 먹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거 첫째, 반드시 이 서원물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 주는 다른 말로 아버지, 나를 낳으신, 나를 피로 낳으신 아버지에 속한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흠없고 온전한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 것처럼 반드시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서원은 그 머리에 표징이 있어야 된다. 나시린처럼 그 머리가 머리털을 깎
작지 아니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내 머리에 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어져서 표징으로 갖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거룩한 표징을 구별된 표징을 내 머리에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거룩한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전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서원하며 드린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한 이것과 또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과의 연결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그 안에 있는 포도는 배불리 먹도록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아서 들고 나오는 건 하지 말라. 또한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그 곡식을 따서 먹어도 되지만 곡식밭에 낯을 대시는 말아라. 이 말에 포도원은 어디가 포도원이 됩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그 주인에게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도 그 곡식밭도 주인이 있습니다. 객은 그것에서부터 배불리 먹을 만큼 취할 수가 있지만 절대로 그것이 내 것이 될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나에게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갖게 하시는 거를 내가 배불리 먹도록 누릴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들을 내게 붙이셔서 내가 마치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 이삭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배부르게 이삭을 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곡식의 낯을 대시는 자는 추수하시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허락하셔서 사역을 하든 또한 그곳에서부터 내가 배부르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든 모든 것을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주인은 참된 주인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하는 마음조차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은혜로 주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같이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양떼들을 얼마만큼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만족함을 줄수 있는 관계성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유념하고 생각하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포도원의 곡식밭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할때 돌보고 잘 가꾸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나는 쓰임 받는 일꾼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잘못 생각해서 내가 내 임의로 하는 것은 이 서원한 것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서원을 제대로 갚으려면 반드시 머리에 표징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의 머리여 권능이 되어지시고 그 거룩함 가운데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그 일을 할 것뿐이고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던 나는 그분의 것.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온전하고 거룩한 것으로 드리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입은 것 외에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게 아무리 무엇을 줘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요. 그리고 내게 그것을 맡기신 것에 내가 충성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는 거룩한 서원 예물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